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시도 때도 없는 뉴스 시대뉴의 송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구시는 17일 제3산업단지 내 주식회사 대학원지에서 대구 스마트 산단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제1호 착공식을 했습니다. 대학원지는 신축 건축물 2,535제곱미터에 271kW의 태양광 발전을 설치합니다. 이 업체는 향후 25년 동안 연간 임대료에서 최대 1,2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제2호 사업은 성서 산업단지 내 신흥버스로 확정됐습니다. 산업단지 지붕형 태양광 프로젝트 업무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됐습니다. 탄소 중립 선도 도시 건설과 함께 친환경 산단 조성을 위해 2025년 말까지 신고리 원전 1.5기 용량인 1.5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04내 국립공원 지정이 이르면 6월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16일부터 대구시 상격청사에서 환경부의 804 국립공원 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열람 대상은 1차적으로 동구 주민입니다. 대구시와 환경부는 오는 30일 803 동화지구 대구시민 안전테마파크에서의 주민 사전 설명회를 엽니다. 다음 달 6일엔 아양아트홀에서 대구 지역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9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서 접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어 환경부의 검토 결과를 통보하고 곧장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을 건의해 늦어도 6월까지 결정토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10여 년간 803 국립공원 승격을 반대해온 일부 주민과의 마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먼저 받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관행적으로 반복되어 온 이른바 명절 현수막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이며 대구시는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거짓 공적을 써서 현수막 내걸거나 의례적인 설날 인사로 전국이 현수막 몸살이라며 대구시는 현수막을 내걸지 않겠다. 아직은 내세울 만한 치적도 없거니와 선전할 만한 뚜렷한 업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설 연휴를 앞두고 주요 내거리 등 대구 도심 곳곳에는 정치권 관계자 등의 명의로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7일 대구 동화사를 찾아 국민의힘 당권 도전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동화사 의원 혜주스님을 만나 대한민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사명에 대해 깊이 고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혜주스님과의 공양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결심은 거의 섰다고 했습니다. 다른 당권 주자들의 대구 방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 간담회 겸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서문시장에서 열린 자신의 지지선언식에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짜 봄이 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서문시장, 칠성시장, 관문시장 등을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포항경주공항 지난해 이용객이 24만 9,400명을 넘어서 2014년 KTX 포항역 개통 이후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년에 15만 8,900명보다 9만 500명이나 늘었습니다. 포항경주공항 이용객은 2013년 23만 9천여 명이었지만 KTX가 개통된 2014년 11만 2,300명으로 급감한 이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포항경주공항으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벤트를 펼쳐왔습니다. 경북도와 포항경주의 관광진흥기금 예산을 연계해 인플루언서 대상 펨투어를 진행하는가 하면 김포공항과 서울역 등 인파가 몰리는 주요 장소의 전광판과 SNS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1월 18일 수요일 시도 때도 없는 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